저기 사라진 별의 자리 아스라이 하얀 빛 한동안은 꺼내 볼 수 있을 거야 뿌. 이거 합작하면 대박이겠지? 헷. 좋아, 이번엔 진짜 박스임 빼고 하자. 그래야겠다. 좋았어 뿌. 엔딩까지 해 뿌. 박스임 있었네. 내가 있는 게 왜 못마땅한 표정이야? 뭐 못마땅하다기보단 오늘은 힘들겠다. 왜? 나 빼고 합작이라도 하려고 했어? 뭐? 어떻게 알았지? 뭐라고? 야! 야야야야 너네 둘이 싸우지 마. 어 양갈래 왔어 뿌? 그래 왔다 뿌. 다른 애들은? 다른 애들은? 글쎄 오늘 오나 모르겠네. 왜? 보고 싶어? 응, 할 것도 있고 겸사겸사 5인 합작한대. 5인 합작? 어떤 곡으로? 그 사건의 지평선. 오, 요즘 유행하는 사건의 지평선. 저기 사라진 별의 자리 아스라이 하는 빛 한동안은 꺼내볼 수 있을 거야. 노래 너무 좋지 않냐? 아낌없이 반짝인 시간은 조금씩 옅어져 가더라도 너와 내 맘에 살아 숨쉴 테니. 박스인은 꼭 빼고 가야 해.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빼지? 너네 다 들려? 너네 계획은 틀렸어. 난 무조건 합류하는 거야. 알겠어? 큰일 났다. 해. 다른 애들도 오라고 말해야겠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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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왔어 소라. 어 텔라도 와 있었네. 자 이제 다들 모였으니까 시작해보자. 뭐 하는 건데? 너네 사건의 지평선 노래 알아? 그거 5인 합작. 원래 따로 집에서 녹음해서 줘도 되긴 한데 파트도 정할 겸 겸사겸사. 나 그 노래 알아. 우리 다 같이 만나서 같이 하면 더 재밌지. 좋았어. 그럼 하자는 부분이 2절에 솔직히 여기부터지? 응 맞아. 솔직히 두렵기도 하지만 부터 해. 오키 오키 오키. 그럼 뭐 우리 뽑기 해? 어떻게? 뽑기 해야지. 좀 재밌게 하는 방법 없을까? 야 넌 인생의 목표가 응? 재미냐? 응. 누가 나한테 이렇게 물어본다면 넌 평생 재미없게 사는데 먹을 거 걱정 안 하고 살래? 아니면 돈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근데 재밌는 인생 살래? 그러면 나는 무조건 재밌는 인생. 맞아. 나도 인정. 재미없는 거는 너무 심심해. 그럼 재밌게 어떻게 할 건데? 탁구공을 던져서 버너컵에 넣은 다음에 그 노래를 하는 건 어때? 오, 그거 진짜 재밌겠다. 이렇게 1번부터 5번까지 가사 분배 파트가 되어 있고 여기 버너컵이 있어요. 탁구공을 튕겨서 오! 들어가면 1번의 파트를 노래 부르면 됩니다. 좋아! 가자! 나부터 뿌! 뿌! 그래! 너부터 해라! 한다! 난 제발 저기 사라진 별의 자리가 나와야 돼! 2번! 그래야 내가 돋보이지! 헷! 제발 소원 이루어지길. 과연 양갈래가 원하는 2번에 탁구공이 들어갈까요? 안 되지! 내가 2번인데? 제발, 제발! 오! 아! 뿌! 2번 됐네, 뿌! 진짜 2번 됐잖아? 내 건데? 축하해, 갈래야! 오! 양갈래 선수! 2번을 사수했습니다! 오! 저기 사라진 별의 자리는 내 거다! 연습해야지! 헷! 화나! 다음은 나야! 그래 너 해라 헷! 다들 내가 해도 상관없지? 아무도 상관없으니까 너 해! 마음대로 해도 돼! 그럼 나 한다! 나는 두 번째 하이라이트 파트! 여긴 서로의 끝이 아닌! 나와야지! 그럼 4번이 나와야 하네요! 제발 4번 나와라! 제발 4번! 흥! 한다!
내가 노래 예쁘게 불러놓으면 박신이 다 망쳐버리고 뿌. 너가 망쳐놓으면 내가 살리는 거지? 적반하장이네. 방귀 낀 놈이 성낸다 뿌. 다음은 설아 차례. 간다. 난 4번. 파이팅. 1번. 와우, 모르는 부분인데. 그럼 나는 5번. 그럼 연습해볼까? 위키, 나 이 부분 모르겠어. 아, 그 부분은 솔직히 두렵기도 하지만 솔직히 두렵기도 하지만. 다음은 노력은 우리에겐 정답이 아니라서 노력은 우리에겐 정답이 아니라서. 마지막 선물은 따뜻한 안녕. 저기 사라진 별을 잘 이쁘 아스라이 하얀 빛 해. 한동안은 꺼내볼 수 있을 거야. 아낌없이 반짝인 시간은 서로만 옅어져 가더라도 너와 내 맘에 살아 숨쉴 테니. 추억이 떠오르면 많이 많이 그리워할 거야. 고마웠어요. 그래도 이제는 사건의 뒤편선으로. 오케이, 연습은 이제 됐고 이제 실전이다. 녹음한다. 좋아, 뿌. 나도 준비됐어. 솔직히 두렵기도 하지만 노력은 답이 아니라서 마지막 선물은 산뜻한 안녕. 저기 사라진 별의 자리 해. 아스라이 하얀 빛뿐 한동안은 꺼내볼 수 있을 거야. 아낌없이 반짝인 시간은 조금씩 사라져가더라도 너와 내 곁에 항상 있을 테니. 추억이 떠오르면 많이 많이 그리워할 거야. 고마웠어요. 그래도 이제는 사건의 지평선 너머로. 오, 오, 마음에 들어. 만족해. 오, 좋아. 올려 올려. 완벽해. 조회수 대박 날 거야. 맞아 맞아 뿐. 반응 재밌겠다. 기대돼. 좋아, 오늘도 신나게 사건의 지평선 5인 합작하기 대성공.